커피 끝나고 마이 베이비하고 데이트 있으니까 어디 가서 푹 쉬고 있어. 롱 타임 걸릴 거야. 코라문 와. 예스 맨.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. 굿보이. 어라. 재미하냐?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어? 좋은 말로 할 때 문희사랑 접촉 끊어. 아니 저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던 베이비 브랜드 아니야? 어떻게 된 거야? 너랑 그 변호사랑 잘 되길 바래서 입 다물어 주려고 했는데 네가 정 내 앞에서 그렇게 깔짝대면은 나도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수가 있어. 잊었어? 그걸 네가 터트린 순간 너도 경찰에 넘겨진다는 거. 그거는 좀 힘들게 됐는데. 무슨 뜻이야? 정 그렇게 궁금하면은 변동호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. 네가 시댁에 인사하러 가던 날 우리 둘이서 아주 긴밀하게 협상을 했으니까. 협상? 아니 뭐 아무튼 난 이제 너한테 꿀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말 듣는 거 좋을 거야. 알았지 재미야? 명심해. 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. 그러니까 네 시댁에 네가 내 와이프로 3년 동안 살았다는 거 탄로나기 싫으면 더 이상 문희사 만나지 마. 경합! 강제매에 대해 살 말 없어? 어, 엄마. 일단 진정부터 해. 내 얘기 듣고 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. 어머니! 어머니! 다 제 잘못이에요. 제가 잘못했어요. 변호사님 아무 잘못 없어요.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. 너 어딜 막아서? 어머니? 제발. 비켜! 다 비켜! 어, 비켜! 엄마! 다 비켜! 엄마, 진정이야! 어. 다 비켜! 다 비켜! 제발! 비켜! 어. 다 비켜! 다 비켜! 일단 다 비켜. 재윤 씨 보내고 나랑 둘이 얘기해. 내가 다 얘기할게. 하나도 숨김없이 엄마한테 다 얘기할게. 허기야, 나 저 기집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짝도 보기 싫어.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없네니까 내 아들하고만 얘기하면 돼. 어 무서워 무서워. 너 나 따라와. 어 무서워. 어 집에 가 있어요. 전화할게요. 회장님 걱정하지 말아요. 내가 다 알았어요. 괜찮아요? 시상에 여장부란 얘긴 들었지만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. 죄송해요. 아, 됐슈. 맨도 상하셨을 텐데 지가 할게요. 케이크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세라야. 너 책 좀 그만 봐.
너 눈 나빠져서 안경 끼면은 여자 임을 버리는 거야. 자. 엄만 그저 예쁜 게 최고인 줄 알지? 아니 강서방도 없는데 그 책들은 다 어디서 남겨? 네 엄니가 사다 줄 리는 없고? 삼촌이 줬어요. 재미 언니가 나 읽으라고 사줬대요. 그려? 아이고 마음 씀씀이 너 좀 그렇게 이쁠까? 시집만 오면 그냥 내 곁에 두고 행주 삼는 거부터 장 담그는까지 최다 가르쳐 줄게. 시집을 오게 될지 못 오게 될지 두고 봐야 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형부. 아니 그건 또 뭔 입조사요. 언니도 그렇게 푹 빠졌는데 저를 못할 게 뭐가 있어. 글쎄 곧 핵폭탄 터질 테니까 두고 봐. 아유. 핵폭탄? 그게 뭐야? 어? 뭔 소리요? 어머 여보 오늘 회의 있다더니 왜 이렇게 나가자마자 들어와? 그러게 동우야 어떻게 된 거야? 엄마하고 사무실에서 만난 거야? 그래? 둘이 두 사람 분위기 왜 그래? 다들 샷더 마우스 하고 서재로 따라 들어와. 동우야 너 엄마한테 말했어? 재미 한번 갔다 왔다고? 선이야 너도 알고 있었어? 너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숨긴 거야? 아니 언니 저기 그게 아니라 개다운 나온 바야 어서 개다운 나오. 아우 언니 억울해. 난 말하려고 했는데 동우가 그래 좀... 엄마 이모 아무 잘못 없어.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는 거 내가 말렸어. 다 내 잘못이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만 화내. 이 쓸개 빠진 놈 들어와 오늘 나하고 끝내자. 없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양반이 올 게 뭐냐. 가만히 보면 너도 참 그렇다. 재미야 그건 그거고 사업 얘기는 끝내고 가야지. 문희사랑 어떻게 할 거야? 프랜차이즈 포기할 거지? 너 오늘 똑똑히 봤잖아. 나랑 엮여봐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. 너는 그냥 부잣집에 시집 가면 되니까 나한테 사업 양보해라. 그리고 이참에 우리 둘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자 인생 살면 되잖아. 그렇게 하자, 재미야. 대답은 하고 가야지. 제발 좀 비켜. 제발. 알았다. 너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모양인데 정신 돌아오면은 내 말이 맞다는 거 알게 될 거야. 그리고 이제부터 반대 거세질 텐데 결혼에만 전념해야지. 야 여자는 결혼만 잘 가면 장땡이잖아. 게다가 그렇게 잘난 놈을 네 주제에 또 어디 가서 만나겠냐? 저기 잘 생각해. 네가 포기 안 하면은 나 때문에 더 피곤해질 테니까. 그러게 강재미, 내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잡지 그랬냐? 바보야.